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엉망진창 리뷰 그 13번째 시간 천일국밥에서 나온 소고기 국밥을 리뷰해 볼 건데요. 일단은 이 소고기 국밥 이걸 사게 된 이유 요새 제가 재정 상태가 딸리기 때문에 약간 좀 싼 요런 냉동식품류를 여러 가지 사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그걸 보니까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요 천일국밥 좀 싼 맛에 10개를 주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산 김에 리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와 봤어요. 자, 일단은 포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굉장히 작죠. 제가 손이 이 정도인데 약간 손바닥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약간 그리고 200g이에요. 보통 200g이면은 제가 먹는 볶음밥류가 300g이거든요. 300g인데 이건 200g밖에 안 돼요. 그리고 칼로리가 280kcal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보통 하루에 2400 정도를 먹는다 치면은 그거 한 10분의 1 하루 권장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양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조리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뒤에 써 있는데 냄비에 종이컵 약 2컵 종이컵 두 컵이면 굉장히 적은 양 아니에요? 국밥인데? 네, 아무튼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 두 컵 넣고 물이 끓으면은 이거를 넣고 2분간 잘 저어 먹으면 된대요. 자, 잠시만요. 당황하지 말고 끓는 물 1분 조리.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들어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밥 양이 종이컵 2컵 정도의 양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로 성인 한 명이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한 끼?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자 한번 물이 끓고 있으니까 물이 끓으면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잠시 기다렸다가 이건데 진짜 이게 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천일몰 그러니까 공식 판매 쇼핑몰에서 쇼핑몰이라고 하나? 아무튼 천일몰에서 샀어요. 그런데 요새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행사를 해서 50% 세일을 해요. 원 플러스 원 50% 세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 기준으로 두 개에 1,990원 그러니까 하나에 1,000원이 약간 안 되는 가격이죠. 대신에 배송료는 뭐 얼마 이상 해야 무료고 저는 10개를 샀기 때문에 3,000원 배송비 3,000원을 해서 10개 사서 3,000원에서 12,990원 맞나요? 12,980원인가? 아무튼 그 가격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한 1,200원 정도예요. 근데 다른 데 찾아보시면은 현재 뭐 티몬이나 뭐 쿠팡이나 찾아보시면은 그것보다도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오늘 리뷰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 찾으셔가지고 한 800원? 800원대에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이거를 12월 초에 샀는데 유통기한이 2020년 1월 3일까지입니다. 딱 한 달!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달에 이거를 얼마나 먹을지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수량을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물이 끓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2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2분을 맞춰봅시다. 딱 맞게. 근데 지금 벌써 불안하거든요? 벌써 불안해. 비주얼이 일단은 꺼내는데 일단 초록색이 하나도 없고요. 전 무슨 김치볶음밥인 줄 알았어. 무슨. 아니. 그리고 밥밖에 없어요. 밥밖에 없어. 어떡하죠? 일단은 2분 2분 동안 끓여서 한번 제가 그릇에 잘 담아 볼게요. 근데 진짜 아무런 기대도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조리법은 라면보다 더 쉬워요. 아, 라면이랑 똑같나? 스프도 넣을 필요 없어. 그냥 봉지 뜯고 넣고 끓여서 그게 다야. 끝. 저도 약간 밥은 따로 해서 넣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밥까지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그러니까 팔아도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하나에 1,000원 이하니까 일단 열심히 끓고 있으니까 진짜 정말 진심 아무런 기대치가 없어요. 잘하면 저거 먹고 바로 또뭐 시켜 먹을 수도 있어요. 아, 됐다. 다녀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비주얼에 놀라지 마세요. 이게 자, 자 이게 비주얼인데 자 여러분들 자, 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자. 근데 냄새는 그럴싸하거든요? 냄새는 그럴싸한데, 한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걸 수도 있어.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저 군대에서 저거 먹어본 것 한번 같아요. 맛을 한번 볼게요. 아, 맛을 한번 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 다시 보세요. 약간 이렇게 걸쭉하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지금 이거 비주얼로만 봐서는 그냥 라면 국물 남은 거에다가 밥 말아 먹은 딱그 비주얼이거든요. 예, 봐봐. 아, 근데 소고기 국밥인데 소고기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소고기? 나 소고기 국밥 이거야? 여기 소고기 국밥 여기 조금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같은 밥 라면보다 나은가? 1,000원. 아, 오케이. 자, 아니 근데 진짜로 한번 먹어보죠. 먹어봅시다.
자, 먹어볼게요. 자, 일단은 국물 맛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제가 국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아, 전혀 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짜. 근데 그냥, 그러니까 맛이 없지는 않아요. 절대 없진 않아. 그 약간 그 전형적인 약간 좀 MSG 맛이 나긴 하는데, 맛 없진 않다. 국물 맛이.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먹어보면은 이게 소고기 국밥인지 라면 국물인지 뭐 어떤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맛이에요. 그냥 뭔가 그 어딘가에 그 있을 법한 그 국밥과 라면 국물 사이에 인스턴트한 맛 그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진 않아. 없진 않고. 그리고 지금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좀 짠 거 보면은 종이컵 두 개로 진짜 종이컵 두 잔만 넣었으면은 진짜 짰을 거야. 근데 지금은 제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조금 짜. 제가 좀 싱겁게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조금 짜요. 조금 짜. 그렇다고 근데 맛은 나쁘진 않아. 맛은 진짜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 야 여기 고기도 많진 않지만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기가 크기가 굉장히 작지만 마치 그 신라면 안에 있는 그 고기를 되게 넓게 편 느낌? 아니요, 라면보단 커요. 대신에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아, 근데 진짜 저는 완전 그냥 개망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생각보단 괜찮아. 생각보단 괜찮아. 근데 진짜 이게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약간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거를 막 이걸로 한 끼로 때우고 싶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야. 컵밥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왜냐면은 컵밥은 일단 국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컵밥도 3분의 1이야. 컵밥의 3분의 1 가격이란 말이에요. 3,000원 하잖아요. 요새 2,000원, 3,000원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야. 가격. 1,000원에 그냥 이걸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원에 라면 먹는다. 1,000원에 라면 먹는데 맛있잖아요. 라면 맛있잖아요. 이거 1,000원에 이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기대치가 없잖아요. 라면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봉지라면에 기대치가 있어요? 딱 그 정도의, 딱 기대에 부응하는, 딱 그 정도입니다. 진짜, 전혀 건더기 같은 거는 전혀 기대할 수 없고요. 농심에서 해피라면 10개 5,500원인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을 건지, 그러니까, 중국집 가서 짬뽕 밥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을 좋아하면은 라면을 드세요. 밥을 좋아하면은 이걸 드세요. 딱 그 선택이야. 이게 그냥 라면에 밥 말아먹는 거랑 다른 게 없어. 블라인드 테스트로 고기 이거
다 빼고 그냥 국물만 해가지고 이거 먹어봐라 하면은 구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먹어본 듯한 라면 국물 맛.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맛. 바로 그겁니다. 진짜 그렇다. 진짜 좀 맛이 좀 세긴 세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맛이 좀 세요. 칼로리 280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씹히는 고기가 약간 그 맛을 더 돋구어줘. 그래서 생각보다는 진짜 괜찮다. 1,000원에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다 정도 또 하고, 자, 엉망진창 리뷰. 자, 점수 매기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주얼. 비주얼은 비주얼 1점. 비주얼 1점. 맛. 맛 2.5점. 굉장히 후한 거예요. 가격. 가격은 이거는 가격은 만점. 만점 줘도 될 것 같아요. 가격. 엉망진창 리뷰 최초의 만점이 아닐까 싶은데 가격은 만점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행사 할인 가격에 한해서예요. 저는 1,000원에 샀으니까. 제가 1,000원에 샀으니까. 행사가 끝나고 이걸 2,000원에 산다? 그럼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산 거는 행사 가격에 1,000원에 샀으니까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은 뭐 어디서나 살 수 있으니까 한 4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제가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 구매 의사가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한 2.5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행사 기간이 끝날 수도 있고 이거를 가격 놓고 봤을 때 이걸 다시 이 가격에 다시 사 먹고 싶을까? 결국엔 이게 맛있어야 되는데. 뭔가 생각이 나야 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총평. 총평. 라면 국물에 밥.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느낌. 딱 그 느낌입니다. 대신에 그거를, 그러니까 라면 다 먹은 국물에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요리로 만든 느낌이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라면 국물을 다 먹고 나서 볶음밥 먹는 느낌이 아니라 그 맛을 요리로 만든 느낌이에요. 그 삼겹살에서 볶음밥 먹고 후식으로 볶아 먹는 느낌. 그런 게 아니라 그 볶음밥 자체를 삼겹살 볶음밥을 요리, 식사로 하나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돈 없는 자취생들에게 약간 한 줄기 빛과 같은 라면만 먹고 사는 옆집 한별이가 좋아할 만한 라면이 질릴 때쯤 먹을 만한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오늘은 진짜 괜찮은 것 같네요. 진짜 나쁘지 않아요. 진짜 기대치가 정말 1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이라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힘을 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엉망진창 리뷰 13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엉망진창 리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엉망진창 리뷰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